go. 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y. 오, VS sketchy. 오늘은 신박한 모드 들고 왔어요. 자, 오늘은 위티, 자디, 뭐 트리키 등등 굉장히 많은 녀석들과 제가 배틀을 해 왔잖아요. 또 다른 녀석, 스케치와의 배틀입니다. 이제는 뭐 하다하다 그림과도 예, 랩 배틀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. 스케치와의 배틀. 라인아트, 스케치드 아웃. 총 3곡인가요? 아,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얘는. 자, 그렇다면 스케치와의 랩 배틀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에이 디디, 비트 주세요. 어? 뭐야 이거? 스케치북의 세상에 들어가 버린 남친과 여친입니다. 좋아 좋아. 잠깐만. 야,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난 니네들 안 그렸어. 삐리뽀빠. 오잉? 와, 야, 이거 진짜 개고퀄이다. 가운데 스피커도 하얀색. 노트의 세상이에요. 목소리는 또 왜 저래. 야, 노래 은근히 중독되네. 저거를 무슨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? 노래 은근히 좋네. 오, 뭐야, 뭔 패턴이야 이건. 어, 얘는 연타가 특기구나. 이거 또 손목 파괴 모드인가요? 어휴, 망할 뻔했다. 들어봐, 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. 삐뽀빡. 아니야? 너는 내가 그린 그림들이 아니잖아.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. 뭔진 모르겠고 나는 랩 배틀 하러 왔어. 내가 네 여친 그려서 미안해. 그러니까 제발 나가줘. 삐뽀 삐삐 삐삐 뽀빡. 그릴 땐 네 맘대로, 나갈 땐 아니란다. 거의 뭐 남친이 흡사 거의 악마인데요. 아니 잠깐만, 너 영어도 할 줄 알아? 자, 요번에는 손캠 모드 한번 켜가지고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봅시다. 잠깐만, 왜 이래 이거? 아니, 더 빠른 것 같은데? 잠깐만, 새로운 역대급 난이도의 모드 발견? 그거 치는 게 빡센데요? 이건 아닌데. 네, 박자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. 게임이 뭐냐 설마나? 어림없는 소리. 아, 이게 뭐야? 도전. 와, 판정 에바다 진짜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이거 이게 감각 알 것 같아. 어림없는 소리. 와, 이거 진짜 겁나 어려워 이 모드도. 아, a few moments later. 자, 판정이 너무 빡세가지고 난이도는 위티 이상인 것 같아요. 반복 패턴이긴 한데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. 한 시간 넘게 연습한 것 같은데 한번 깨봅시다. 아까랑 좀 다를 거다. 아까랑 좀 느낌 다르죠? 이게 약간 반백 패턴이에요. 근데 그 패턴 못 외우면은 깨기 힘듭니다 이거. 근데 이제 이거 연습했다고 조금 외워졌으니까 할만하네요. 뭐야 이거. 아, 이거 지금 어떻게 깨라고 있어? 안 돼! 이거 방심하면 안 돼.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돼. 박자 놓치면, 한번 놓치면 끝이야, 이거.
아, 이게 여기 구간부터 좀 저 연타 나오는 부분 때문에 못 깰 것 같은데? 여기가 문제야. 따라라. 안돼. 또 너무 빨라가지고 잠깐 정신줄 놓으면 박자를 아예 놓쳐. 아, 이거 진짜. 너무 빡세요 요거. 어, 얘 왜 이래? 야, 잠깐만요. 스케치 고장 났는데요? 이게 뭐라는 거야? 아, 저랑 여친이 스케치에 공책에 지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스케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. 고장 morning this type 3 created 빠바바바. 뭐라는 거야? 3, 2, 1, go. 완전히 망가진 스케치. 세 번째 곡은 또 얼마나 악랄할까요 이거? 난리 났다 이거! 와, 이거 뭐냐 도대체? 야, 오늘 깰 수 있냐? 게이진 많이 불어났거든요? 이것도 뭔데? 모르겠다 나는. 제가 아까 노말 모드도 해봤는데 이거 노말 모드도 패턴은 똑같아가지고 어려워요. 노말 모드도 그냥 이게 속도가 빠르냐 안 빠르냐 차이라서 노말 모드 겁나 어렵습니다. 아, 여기가 노답이야. 이 노멀 모드를 한번 해보자.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멀 모드 그 똑같습니다. 예. 이래요 이게 상황이. 노멀 모드로 한번 해보자. 제가 하드 모드는 또 거의 한 30분 넘게 했거든요. 아니, 진짜 안 익숙해져. 여기가 헬이야. 오케이. 웬일로 넘어갔냐 여기를? 망가질 거면 곱게 망가지지.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냐 이 자식아. 왜 이러는 거야 이 자식아. 어? 느낌 나쁘지 않은데 방금? 약간 생각을 비우고 해야 되나? 아니네. 게이지가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아있으면 못 깹니다 그냥. 원래 게이지를 좀 많이 버른 상태에서 더 빡센 구간 들어가야 이거 가능성이 보이는데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어림없는 소리. 와,
진짜 이게 모드가 가면 갈수록 게임이 아니라 손가락을 파괴시키려는 의도로 많이 보이는 모드들이 보이거든요. 슬슬 제 손가락과 손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도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난 최선을 다했어.